그럼 시작해 주시죠. 네, 그럼 튀김 먼저. 아, 이제 튀김. 튀김이요? 네, 네. 가리비 튀김. 가리비 튀김. 집에 이제 반찬으로 쓰는 명란젓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 명란젓하고 마요네즈를 섞어서 소스를 이제 일단 만들어 주세요. 소스. 예. 뭐, 잘하셔야 되는 게 주문하고 예. 들어왔어요. 주문하고 예. 이제 요리법을 배워볼게요. 아, 걱정하지 마세요, 그냥.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고요. 예. 섞어서 1:1 정도로 명란 그렇죠. 마요를 만들어 주시고. 야, 가리비에 명란젓까지? 예. 아,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예. 벌써 15세트가 나갔습니다. 아우. 예, 이 스푼으로 이렇게 딱. 아, 먼저 넣는 거예요? 예, 여기다 넣죠. 가리비에. 명란 마요를 먼저 넣어요? 여기다 넣고. 밀가루 묻히고. 그다음에. 계란 입히고. 빵가루, 빵가루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빵가루를 딱 묻혀주시면 돼요. 야, 가리비 튀김. 궁금한데요? 야, 혼내주겠는데, 오늘. 왜요? 여기다 받쳐주시게요? 아니요, 이제 이 정셰프가 이렇게 또 해갖고 건지기 때문에 아, 네, 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건져서 바로 드시려고 아니다, 그러는 거 아니지 않아요? 네. 자, 이렇게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네. 야, 요거를, 야, 요거를. 야, 자, 요거, 요거. 자, 자. 요것도 오늘 네, 멀리 왔으니까 야. 먹어봐, 여기 딱 들고. 뜨거워. 당연히 튀겼을 때 뜨겁죠. 아, 그렇구나. 근데 가리비는 쪄 먹어도 맛있지만 튀겼을 때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. 어때요? 아니, 먹힐 것 같아. 가리비를 쪄 먹어도 맛있지만 튀겼을 때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. 어때요? 어때요? 명란젓 맛도 나요? 아빠 톡톡. 너무 맛있는 단맛이. 아, 근데 가리비가 원래 이런 거를 튀기면은 약간 질겨지는데 그런 거 전혀 전혀 없어요. 겉에가 바삭바삭한 게 싹 벗겨지면서 안에 거는 진짜 혀로 눌러도 녹을 정도. 가리비가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. 그러면 이게 섭이랑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와! 내 얘기 무슨 얘기? 입이 딱 벌어지면서 쓱 녹는. 준욱이가 꼭 사라고 주문합니다. 진짜 샀어요. 준욱이가 우리 둘째라서 또 샀어, 얘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돼, 우리 아들은. 자, 준욱아, 아빠가 서울 가면은 바로 이렇게 튀겨줄 마,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준욱이 아니야. 그 이제 다음 요리를 할 건데 다음은? 아직 다음 가지 마. 아직 가요. 이게 아직 안 끝났어. 예. 알았어, 안 가, 안 가. 진짜 미안한데 이게 네. 아직 안 끝났어. 그리고 저... 잘 먹는다. 이 박스 있죠? 요 구성 요 그대로 요렇게 나갑니다. 금냉에서요. 4만 500원에 40미.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. 아, 나 지금 얘기해. 카드 회사에서 4만 걸 왔네. 아, 아들이 샀구나. 아, 샀네. 아. 딱 찍히네, 4만. 그럼. 야, 정직해. 집에 와서 손질하세요? 아, 재수신가 보다. 집에서 손질하세요. 라이브가 이게 안 좋네. 왜 안 좋아요? 어? 이게 서로 이게 소통이 되니까 불편한 게 있네. 좋지.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? 아이, 진짜. 아이들이 기다려요. 아. 아빠 보고 싶어요? 농담입니다. 아니, 웃으시면 진짜 같잖아요. 웃으시면 안 돼요.